굴라크,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굴라크는 과거 소련에 존재했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 이 굴라크를 모티브로 만들었죠. 굴라크는 이름만 들어보면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추위를 견디며 누군가 땅굴을 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선 굴라크에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굴라크는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존재했던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당시엔 시설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 유명한 사회운동가치고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옥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탈린도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탈옥만 4번이나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정치범 수용소는 소련이 세워지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변화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 내부의 통제와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숙청을 벌이면서 굴라크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죠. 굴라크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1953년 그가 사망하기 직전엔 총 476개나 되는 굴라크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굴라크는 단순히 수용소로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소자들을 이용해 시베리아나 북극지방 등에서 운하, 철도, 광산채굴, 벌목 등 각종 사업을 저비용으로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굴라크엔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었을까요? 굴라크의 재소자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정치범이죠. 그런데 정치범만 드글드글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굴라크엔 정치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숙청을 벌이며 이놈저놈 할 것 없이 전부, 심지어 지역별 할당량까지 만들며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집어넣었지만 정치범 재소자 비율은 26%에 그쳤죠. 그나마 2차 세계대전 때 일반 재소자를 대거 사면하면서 병사로 투입하자 정치범 비율이 60%까지 올라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굴라크를 차지하는 많은 인원은 강력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러 끌려온 범죄자였고, 그 다음은 할당량을 채워가며 끌려온 정치범, 그리고 숙청당한 과학자와 일부 정치범의 가족 등이 수감되었습니다. 물론 이 안엔 여성 재소자도 존재했습니다. 굴라크에 들어온 강력범들은 자신들만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제정 러시아 시절 정부의 가혹한 착취로부터 도망쳐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수감자들로 시작해 러시아 혁명 이후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살인, 강간, 약탈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다 소련 정치경찰에 붙잡혀 수감된 이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죄수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각종 은어를 사용했고 서로를 구분하는 문신을 새겼습니다. 또한 자신들끼린 단결하며 신입단원은 오직 추천과 의식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등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굴라크의 터줏대감이던 이들은 스탈린이 집권하며 재소자가 대량으로 들어오자 신입 재소자들을 협박하며 굴라크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반정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와의 어떠한 협조도 거부했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고 구타를 당할지언정 관리자에게 절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급마저 거부했는데 당연히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재소자들이 받은 배급을 강탈하며 생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굴라크에 대한 한 회고록엔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히는 경범죄자에 비하면 이들이 신사적이라고 말했는데, 1940년대 말 다른 재소자들의 배급 중 4분의 1가량을 상납받기도 했던 것을 봤을 때 마냥 신사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강력범들이 있다면 잡범들도 있겠죠. 소매치기와 절도 등 각종 경범죄를 저지르고 끌려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수용소에 강력범을 제외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히며 지냈는데 정말 악질인 부류였습니다. 수면시간에 각종 괴성을 지르면서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쳐서 그것으로 도박을 하는 등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들은 굴라크의 재소자들 중 가장 많은 부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들 역시 재소자들을 이용한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굴라크의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또 다른 범죄자인 정치범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정치범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정치범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업무태만, 무능, 할당량 미달성, 지각 등 사소한 이유로 잡혀들어왔죠.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그냥 스탈린에게 찍힌 정도였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악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감옥에 갔지만 스탈린은 이들을 전부 굴라크로 보냈습니다. 실제 정치범이라기보단 그에게 정치범으로 찍혔던 것입니다. 정치범은 다른 굴라크의 재소자들처럼 시베리아나 극지에서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용소 재소자 중 최약체 계급으로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경멸받고 또 차별받았습니다.
강력범들은 이들을 남자답지 못하고 약해 빠진 게 동성애자나 다름없다고 경멸했고, 잡범들로부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변절자, 트로츠키주의자라고 경멸받았습니다. 일반 형사범으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마나에프는 196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범죄자이긴 하지만 변절자는 아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정부 당국 또한 우리들에게 방탕할지언정 조국의 자식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40년에 10년형을 받고 수용된 유대계 의사 바르다츠는 자신의 뛰어난 입담을 통해 범죄자 출신 재소자들과 친해지며 은어를 습득하고는 자신이 나약하지 않다고 강변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보호를 받았고 일반 배급보다 더 많은 양의 배급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개인 공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치범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정치범 중 상당수는 자신이 굴라크에 끌려온 것은 행정적 착오 또는 소련에서 암약하고 있는 스파이들의 이간질 때문이며, 자신은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오해가 풀려서 자신은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믿는 이들 외에 암울한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정신승리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굴라크엔 과학자들도 수감되었습니다. 대부분 조직 내부 정치에서 밀리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숙청당한 이들이 굴라크에 수용되었는데요. 이들은 일반 제소자들과 다른 특별수용소인 샤라슈카라는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착취하는 일에 대단한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과학자들이 기술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샤라슈카에 수용된 과학자들은 일반 제소자가 하는 노역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수용소 내부에서 정부에 필요한 각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연구 성과가 만족스럽다면 연구에 참여한 이들에게 더 많은 식량과 의복을 배급해주거나 휴일을 늘려주었고 때론 감형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보상 시스템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샤라슈카에선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 등 항공 엔진과 로켓 엔진, 그리고 기차 엔진, 대포 등 여러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감 기간을 채우거나 감형이 되어 풀려나도 스탈린 시절엔 굴라크 정착지 주변에서만 살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은 명예는커녕 보상도 없고 단순히 배급만 늘려주며 졸업이 없는 대학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라크엔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엔 여성 제소자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기 이전엔 6%에서 9% 정도로 낮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전쟁이 격화되고 제소자들이 전쟁에 투입된 이후에는 최대 24%까지 비율이 치솟기도 했죠. 이들은 남성 제소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치범이라기보단 근무태만, 당에 대한 불평, 할당량 미달 등을 이유로 체포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특이한 이유로 잡혀온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남편과 가족을 버리지 않은 죄입니다. 1937년 8월 매국노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탄압작전에 관해라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의 명령으로 체포된 남성의 부인과 가족들까지 면제제로 잡아들였는데요. 심지어 이혼한 부부의 부인도 전남편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이 법으로 체포 후 석방된 경우에 이혼을 강요받았는데, 만약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죄로 5년에서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굴라크로 보내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든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로 섬유공장이나 중앙아시아의 국영농장으로 보내졌죠. 일부 여성들은 벌목이나 채굴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지만 이 경우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편 소련 당국은 제소자의 성별을 분리해 수감했지만 그들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든 만났죠. 또한 몇몇 여성 제소자는 힘이 센 강력범 제소자에게 스스로를 상납하기도 했고, 관리자들은 말단부터 고위급까지 여성 제소자를 더 많은 배급이나 편한 노동을 믿기로 유혹해 처부로 끼고 살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여성 제소자를 상품으로 두고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극지에 위치한 굴라크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종사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다수의 관리자가 젊은 미혼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행을 알면서도 묵과하거나 심지어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제소자가 임신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굴라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신 6개월째부턴 가벼운 노동만 하고 출산 한 달 전엔 모든 노동에서 면제되며 매일 600g의 빵을 추가로 배급받았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한 달 동안은 노동을 면제받았습니다. 관리자는 굴라크의 지배자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굴라크의 서류 처리, 식량과 의복 분배, 인사, 경비, 의료 등 각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관리자는 개인 성향에 따라 재소자를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이었고 재소자 개개인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관리자는 다시 두 부류로 구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 소속된 일종의 정규직 관리자, 그리고 굴라크 현장에서 직접 채용된 일종의 비정규직 관리자입니다. 굴라크 관리자를 굴라크 현장에서 충원한 것이 참 어이없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스탈린 집권기에 굴라크가 대폭 확장되면서 관리자의 업무가 과중되었고 이에 따라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했는데 인원 충원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굴라크 관리자의 임금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리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특히나 수감자를 직접 감시하는 경비병력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949년부터 53년까지 수용소에서 생활한 독일인 의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씩 근무하면서도 의복과 식량 배급이 부족해 각종 결핍증에 걸리거나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비 인력의 3할가량을 모범수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채용된 일부 재소자가 하급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30년 31살에 체포되어 10년형을 받은 야코프 쿠페르만은 수용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운하건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감형을 거쳐 석방된 후 자유민의 신분으로 운하건설국 국장으로 수용소에 다시 근무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일부일 뿐 기본적으로 재소자와 관리자의 관계는 매우 억압적이고 상하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굴라크는 스탈린 집권기가 끝나며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정치범 사면을 시작으로 1956년엔 잡범을 석방했고 6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가 떠올리는 굴라크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굴라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 옛날 굴라크의 모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아우지탄광입니다.